그러면 김정은이 막 여기저기 사람 많이 죽였는데 그게 스트레스로 남지 않겠습니까? 언제든. 그러면 스트레스가 제일 나쁘거든요. 자, 이 종합해 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죠. 근데 이게 내일 쓰러진다고 말 못하는 거고, 그래서 쿠데타 난다? 말 못하는 거죠.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김정은의 상황은 아주 안 좋다. 그리고 경제도 최악인 상황입니다. 이 지표가 말해줘요. 지표가. 쌀값, 옥수수값, 환율 다 최고예요. 이게 지금 김정은 정권이 위험하지 않을 리가 없죠. 말만 들어도 이상하죠. 맞아요. 네. 다 최악인데요. 네, 다 최악이죠. 그래서 김주애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여기 이제 김주애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얘 보면 아주 앳대죠. 네. 아주 앳대입니다. 아주 앳대요. 이때 처음 나왔을 때 놀랬죠. 오, 김정은, 이 김주애, 지금까지 김주애라는 이름은 한 번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제분이랬거든요. 아... 근데 김주애 이름은 맞습니다. 주인 조차 사랑해 자 확인이 됐어요. 여기 와 있는 평양의 고위층 인사가 자기 집 거실에 이 김주애랑 찍은 자기 어르신이 김주애랑 찍은 안고 찍은 사진이 있고 뒤에 주애 공주님과 함께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주애 호칭은 공주고 이름은 주애가 맞아요. 예, 네, 이건 확인된 겁니다. 김주애 맞습니다. 근데 황당했죠. 이게 2020년 11월 18일 나왔는데 누가 봐도 어리고 애띠인데 정말로 포동포동하고 여기 저 김정은만 없으면 귀여운 아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게 아이, 세계 최대의 ICBM 화성 17형 발사장이 데리고 나왔거든요. 이때만 해도 그림이 이상해도 충격적이어도 오 애가 나왔어? 근데 요 다음에 요렇게 애때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2023년 9월 99절 북한 정권 수립일인데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장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그 이거 물개박스 요거 치고 있고 요게 김주애인데요. 요건 김덕헌 총리, 조용은 최고 실세, 이 최선의 외무상, 요건 인민군 최고 사령부에 둘러싸여서 소위 주석단에서 왕과 왕세자가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왕세녀가 이런 모습으로 1년도 안 됐어요. 이 모습과 이 모습으로 바뀌는 데까지 1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아 뭐지? 그냥 자기 애 자랑하고 싶은가? 딸바보 아빠의 새끼 사랑인가? 근데 아니죠. 여기는 호칭이 이제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거고 존경하는 인민들이 존경하는 거죠. 이제 호칭이 또 바뀝니다. 이게 자 이게 후계자 시절의 김정일이고 젊죠. 네. 김일성이고 요게 똑같이 물개박스잖아요. 이렇게 김주애하고 똑같이 물개박스치죠. 요게 지금 요렇게 북한의 후계 수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아버지 하는 일에 따라다니면 이게 후계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후계 수업이란 얘기죠. 와. 그리고 김정은 딸 둘째 딸이라고 그러는데 첫째 셋째는 확인이 안 됐어요. 이렇게 애댁에 사랑하는 그다음에 존귀하신 존경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요게 중요합니다.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일반인들은 모르실 거예요. 북한에서 별은 김일성, 김정일만 씁니다. 그래요. 김일성을 항일 빨치산할 때 조작이지만 조선의 한별동지, 조선의 샛별동지라고 불렀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에요. 아. 그다음에 김정은은 광명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이 별성자예요. 근데 이 친구 보고 얘 보고 샛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장군도 중요합니다. 북한의 여장군은 한 명이에요. 누구냐? 김일성 부인 김정숙, 백두 여장군. 우리는 별을 단 사람들을 장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별 단 사람들을 장령이라고 그래요. 장군은 김일성, 부인 김정숙, 김정일, 김정은만 장군이에요. 딴 사람은 그거 못 써요. 근데 이 주애한테 샛별 여장군 두 개를 동의... 황당했죠. 충격이죠. 더한 것도 있어요. 김주애를 이게 올해 봄이거든요. 강동 종합원실 여기 김주애 보이죠 이렇게 네. 동그라미에 이때 노동신문 캡처한 건데 뭐라고 써 있느냐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니까 복수입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럼 김정은하고 김주애라는 얘기예요 왜냐 북한에서 자 위대한 향도자 창조자신 향도자 김정은이라고 돼 있어요 북한에서는 향도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건
딱 세 사람만 써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노동당 조직은. 근데 지금 김주희한테 향도의 위대한 분들 써버렸잖아요. 분들. 예. 야. 이 위대한도 우리는 뭐 대충 쓰는데 북한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김정은도 경애하는 이지 위대한은 최근에 요즘 문제 위대한 써요. 근데 위대한도 썼어요 지금. 이러면 그렇구나. 이러면 얘기 끝난 거죠. 김주혜가 후계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김정일도 김정은도 이런 후계자 수업은 받은 적이 없어요. 김주혜 나오면 또 김여정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죠? 뭐 김여정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현송월도 나오죠. 뭐 현송월도 있고. 자, 일단 현송월부터 말씀드리면 현송월이 뭐 김정은의 아이를 낳았다, 뭐 애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왜냐?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구찌백에다가 크리스탈 제때로 들고 다니게 하겠습니까? 조선중앙텔레비전에 현송월이 나오는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임신했어요. 이렇게 그때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현송월한테. 아유 세대주께서 좋으시겠어요. 세대주는 남편을 말하거든요. 북한에선. 그러면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딸인가 그거 확실하지 않은데 아들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김정은의 아이를 가진 임산부를 무대로 불러내서 아이의 딸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 3대가 멸족당하죠. 전혀 아닙니다. 네, 현송월은 비서일 뿐이고. 김여정이 권력을 가지고 리설주하고 암투한다? 북한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여정은 오빠의 후광으로 저렇게 천둥 벌거숭이처럼 뭐 막말하고 다니는 거지. 오빠가 무서우니까 김여정도 무섭겠죠. 김여정 자체의 권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성이 권력을 가져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그 김주현이 여자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9살에 나온 거예요. 지금 9살에 나와서 2022년 12월 18일 나왔는데 지금 2년 가까이 돼가는데 벌써 후계자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장기간 노출을 시키면서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어렸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장기간 노출시켜서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아, 당연시 되게.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북한 주민들에게 익숙하게 만들려는 작업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김주혜를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김여정의 실제를 볼게요. 이게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을 만날 때거든요. 이거 우리 화동이고 꽃을 김정은한테 주니까 김정은이 한 손으로 김여정한테 꽃을 주는데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건 더 황당합니다. 이거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북미 미북 정상회담 할 때 난닝역에 잠깐 내려서 김정은이 담배 피는 거거든요. 이거 TBS 일본 방송에 이 멀리서 망원경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김여정이 들고 있는 게 크리스탈 잿돌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니, 저게 김정은의 역할이에요. 김여정의 역할. 권력을 가진 듯이 저러고 다니겠습니까? 김여정 주변의 권력을 가지고 김여정이 만일에 측근들을 모은다. 그럼 다 황천길입니다. 요렇게 지금 요 모습과 진짜 권력을 가진 게 이겁니다. 지금 2011년이고 김정일이 반팔이니까 12월 17일 날 죽었거든요. 11년? 그럼 죽기 몇 달 전이거든요. 자, 김정은이 악수하는데 한 손으로 악수하고 있어요. 이게 후계자고 권력이지. 이렇게 꽃 받고 잿더리 들고 이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김여정은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just nothing입니다. 그냥 오빠, 그러니까 뭐 김여정의 권력, 미설주가 김여정 눈치 봐서 빨리 김주혜를 내세우고 이건 북한의 정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데 저러고 다니고 담화를 때 그 쌍말 섞어서 내고 그럴 리가 없죠.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결정적입니다. 이게 8월 4일 날 이동식 발사대라는 무기체계를 이제 인계 인수식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이게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갈 때 현송월이 이미 달려와서 앞에 안내하고 있어요, 지금. 요게 김주혜입니다. 당당하죠. 걸어가는 모습이. 김주혜가 김여정 전혀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고마웠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김여정은 어서 오세요, 주인님 하는 자세로 지금 안내하고 있고 김주혜는 당당하게 걷는 줄도 안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고모와 조카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권력자 보셨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에는
후계자론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리고 또 북한은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은 대가 같잖아요. 이 대 같은 대로는 권력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로 내려오면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내려와 오는 순간 자기 친형 김정철, 그건 가족이 아니고 신하이고, 이 내려왔을 때 그 배달은 장남 김정남 송혜림 아들 말리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김여정도 이제 여동생이 아니고 그냥 신하일 뿐이에요. 조선시대에서 세자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형이든 동생이든 다 전하, 세자 전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김여정이 김주혜가 나왔기 때문에 뭐 무슨 아닙니다. 김주혜가 나오니까 김주혜를 주목을 받게 하려면 여정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목표는 김주혜를 각인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데가 있는 것 뿐이지 무슨 김주혜가 나와서 모서리 뒤로 갔다? 전혀 아닙니다. 김여정은 처음부터 권력에 자기 스스로의 권력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김주혜가 되는 순간 그저 충실한 신하로서 일을 수행하는 거지 뭐 자기 권력을 가지고 뭐 제가 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30년 북한 봤거든요. 북한 정치 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30년 보셨어요? 예, 올해 30년 됩니다. 네. 아, 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예. 박사님 그 대동강 TV요. 예. 대동강 왜 이름을 대동강이라고 지으셨어요? 한강, 여기는 한강이고요. 북한은 대동강이잖아요. 여기는 한강 문화죠. 북한은 대동강 문화고. 그리고 대동강 TV를 제가 썼던 이유는 특허 출연을 안 씁니다. 다 못 쓰게 하려고. 아, 웅달책방도 특허 출연하세요. 원래 대동강 TV를 제가 이제 대동강 TV 한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대동강 TV를 탈북하신 분들도 아무도 안 썼어요. 왜냐? 북한에는 대동강 TV라는 삼성 TV처럼 회사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회사가 이름을 바꿨어요. 다른 회사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동강 TV를 무심코 안 썼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동강 TV는 상업 목적의 텔레비전이 아니고요. 거기에 뭐 후원 계좌 이런 거 하나도 안 쓰여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 통일에 기여하고 북한의 민주화, 그 다음에 북한 탈북하신 분들, 북한 인권 개선 그런 데 기여하려고 하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뭐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근거 자료가요. 약간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단 네. 북한 전문가고요. 네. 그다음에 저한테는 탈북민들하고 같이 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통화됩니다. 아, 정말요?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 전화로 하면 네. 기지국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 기지국 범위가 10km에서 한 수십 킬로 이렇게 돼요, 하나가. 그러면 신의주 건너편이 단둥이거든요. 그 이 압록강 이 폭이 좁은 데는 몇백 미터 밖에 안 돼요. 그럼 중국 전화를 가지고 신의주나 이런 접경 지역에 가면 중국 기지국 범위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국 전화를 가지고 그 접경 지역에 가면 여기선 중국 걸었는데 전화는 북한에서 받는 거죠. 그게 통화가 됩니다. 첫 번째. 그다음 이 상태에서 북한에 계신 주민이 접경 지역에서 북한 내부 전화로 평행에 전화를 걸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근데 스마트폰은 이게 평평하니까 아래 위를 이렇게 뒤집으면 통화가 돼요. 이렇게 서울하고도. 아, 이거 비밀인데.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아, 괜찮습니다. 거기 계신 분 괜찮아요. 아, 다 알고 있어요. 그 북한도 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북한 민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 그래서 내가 북한 고위층한테 들었다. 그 말을 믿지 마세요. 북한 고위층한테 우리가 접촉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주민들의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왜냐? 탈북한 분들이 돈 보내주거든요. 나 힘들다. 거기 어때요? 요새? 이런 소문. 이거는 맞는데 뭐 북한 고위층에 들었는데 김정은이 비자금이 얼마나더라? 뭐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건 국정원 레벨도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요즘 북한 관련 얘기들이 너무 난무하죠. 맞아요. 관심들이 많아지셨어요. 네, 근데 증거가 없어요. 내가 들었다. 카드라. 쿠데타 난다. 김여정 실각됐다. 흑청된다. 몇 년 전부터 보세요. 다 살아있어요. 쿠데타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유일하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 관련 정보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좀 신중하게 말해야 돼요. 그럼 박사님 그
짧게 질문 네. 하나만 더 드리면 이거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한 당에서 좀 영향력 있으신 분이 두 국가 체제론을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 주장 자체가 틀렸어요. 김정은이 말한 게 뭐냐, 그냥 이국가론이 아니에요. 우리를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철도철미의 주적으로 하고 남북관계를 전쟁관계로 전환했어요. 적대적 이국가론이에요. 김정은이 말한 이국가론은 평화적인 공존이 아니고 전쟁관계로 전환한 이국관계인데 아 소름 돋았어요. 그러면 웅달 MC님 전쟁관계로 전환하는 거 좋으세요? 안 되죠. 꽉 틀린 얘기죠. 김정은이 말하는 건 평화적으로 공존한 이국가도 아니고 그동안에 이국가론도 있었어요. 왜냐? 유엔에 우리는 동시 가입했고 우리 헌법상 한반도는 하나지만 국제법상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자라는 이국가론은 있어 왔어요. 그것과 이번에 김정은의 이국가론은 다른 겁니다. 김정은의 이국가론은 전쟁관계를 전환하는 이국가론인데 거기에 동조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헌법 3조는 한반도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되어 있어요. 한반도 전체예요. 4조는 뭐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헌법에 평화통일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 전체가 영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두국가론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북한은 같은 민족도 아니고 통일도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가겠다. 헌법 부정이에요. 반헌법적인 겁니다. 세 번째, 1991년 12월에 남북이 기본합의서라는 거에 합의합니다. 남북이 합의한 거예요. 네. 서명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 확실하게 남북은 쌍방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두 국가가 아니라고 합의했어요. 제 세 번째죠. 네 번째, 오늘 뭐 이 나중에 용달 책방에서 다루겠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 최악입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집단 처형, 공개 처형, 나만 드라마만 봐도 애들도 10년형, 그다음에 인권 기하가 상시화돼 있고 이랬거든요. 통일 봉인하고 각자 따로 하면 30년 뒤에나 보자. 그럼 김정은 저 독재 체제 인권 침해 상황을 그냥 봐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길 가다가 어린아이가 악인한테 맞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방치하지 못하고 가서 막습니다. 그게 휴머니즘이고 인본주의거든요. 이게 바로 저스티스 정의예요. 근데 저쪽 북쪽에서 지금 인민들을 저렇게 탄압하고 두들겨 패는데 그냥 그거 못 본 채하고 우리끼리 산다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네 가지 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이거는 이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전쟁 관계로 돌아간다? 절대 못 받아들이죠. 전쟁을 없애야 되잖아요. 반헌법이에요? 남북 기본합의서 위반이에요? 그다음에 보편가치, 휴머니즘, 인본주의 위반이에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그 누구도 그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박사님,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옛날부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가 통일이 어려우니 통일이 어려우니 통일은 밀어놓고 평화적으로 장기간 공존하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주장도 그렇지만 언젠가는 통일하자가 있었지 그걸 아예 버리고 완전히 두국가로 가자 그럴 권리가 우리한테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은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이라는데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의 피를 김정은 말 한마디로 다른 민족이 되고 우리가 두국가로 만들어야 될 권리가 우리한테 어디 있어요? 이러려고 안중근 선생님부터 선열들이 임봉길 의사 이순신 장군이 이러려고 나라를 지켰습니까? 우린 그런 권리가 없어요. 결정을 한다면 역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김정은이 결정할 권리가 없고 거기에 동조할 권리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아주 지난한 권리여도 당장 통일이 안 된다는 거 다 알죠. 그러면 빨리 북한을 설득해서 평화적인 관계로 잠정적 특수관계로 전환하자. 통일의 어려움은 우리 세대 안 되더라도 아주 먼 미래로 밀어놓고 일단은 평화적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면 공감을 얻을 수 있겠죠, 일부. 그러나 그게 아니라 김정은의 전쟁 관계로 전환한 이국가론, 적대적 이국가론, 통일 안 하는 걸 폐기해버리고 같은 민족 아니라는 걸 동조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동조하면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가 좀 세게 말을 안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념이 아니고 전 논리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내용상은 그렇게 말하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번복한다면 이런 취지를 번복한다면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뱉은 말 갖고는 저는 전혀 0.1%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끝으로 저희 온달철병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저도 저는 카톡도 안 합니다. 예, 저는 뭐 SNS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디 가서 SNS 안 한다고 그러니까 대동강TV가 SNS예요. 그러네요. 하는 이유는 이런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전쟁과 고비용 구조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통일이 멀더라도 그 길을 향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북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달책방도 아마 경제 채널로 알고 있는데 경제에 대한 안보의 영향이 아주 중요해요. 이스라엘, 뭐 우크라이나 이거는 신경 쓰는데 북한 문제는 우리 경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우리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변화, 한반도 안보 정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걸 정확하게 인식할 때 투자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북한 정세도 관심. 다만 말씀드렸지만 저도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해요. 희화된 주장들. 너무 재미만 추구하는 그냥 무슨 야담 같은 무슨 옥석을 좀 가리시고 대동강TV를 보시면 북한이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저도 진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첫 댓글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